발을요, 무릎을 이렇게 펴시는 겁니다. 펴시는데 반드시 이 발, 발등을 당겨가지고요, 쭉. 예. 밑에 발꿈치를 앞으로 미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허벅지 힘 빡 들어가는. 아, 발을 안쪽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발등을 내 몸 쪽으로 네. 당겨요. 발등을 당기는데 강하게 당겨주셔서 네. 이렇게 10초 버텨주세요. 네네. 쫙 당긴다. 10초요? 이렇게 하시면은 종아리하고 허벅지. 아, 여기, 예. 여기 힘이 딱 오잖아요. 아, 허벅지 힘이 되네. 느껴지고요. 아,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10초. 예, 10초 하고요. 예. 반대편입니다. 반대편도 역시 이렇게 해서 당기시는 거예요. 당기면 여기 지금 여기 근육이 딱 뭉쳐져요. 여기가요 지금. 예. 보이시죠? 딱딱한 그리고 거.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요. 예.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근육이 딱딱하게. 예. 딱딱하죠? 그러면 잘하시는 겁니다. 무릎을 굽히시면 안 되고요. 당겨서 또 10초. 두 번째는 이제 의자 스쿼트인데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다 같이 손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뭐예요? 다리는 자기의 골반 높이로 넓이를 약간 벌려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다 안스쿼트입니다. 자, 앉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앉을 때는요. 여러분, 이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느낌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살짝 앞에 다리가 들려도 관계 없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앉아보실게요. 그래서 의자에 앉지 마시고요. 뭐좀뿡 떨어져 저기 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뒤꿈치를 하라고. 아, 제가 잡아드릴게요. 예.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자,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느낌이 있을 때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잡아 주시고요. 네, 네. 의자는 앉지 마시고 예, 닿는 느낌이 날 때 앉을까 말까 일어나시고요. 예. 예. 반드시 뒤꿈치에 힘이 닿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 볼게요. 자, 해서 닿으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살짝 닿으면 일어나세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는 예. 여러분이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뻔한 의자 스쿼트인데요. 네네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또 기분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은 운동 또 해야 되니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네. 이제부터 일석이조. 다리 근육도 키우면서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치매까지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해도 되고요. 둘이서 해도 되거든요.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369 아시죠? 네. 369가 뭐냐면요. 3의 배수 369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자가 들어갈 때 역시 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허벅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1, 2, 3인데 1, 2, 허벅지. 그다음에 4, 5, 허벅지. 그래서 3, 6, 9는 허벅지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3자가 들어가도 허벅지라는 거예요. 13.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넉넉히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고 허벅지도 예,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운동인데요.